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기운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훈 연구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골방 라이브가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영광입니다. 제가. 역사적인 날. 아쉽다는 거야, 영광이라는 거야. 영광인 거. 영광이기도 하고 영광인 줄 알겠더라.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미국 시장은 그새 쭉 잘 밀고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네. 혼조로 마감됐어요? 장중에 근데 나스닥 100은 또 사상 최고가였죠. 네. 오전에 상승세도 보이기도 했으나 오후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단으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0.7% 하락했고요. 하지만 다우 지수는 0.05%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잉이 6%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항공주가 거의 그냥 파티 수준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41%, 델타가 13%,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16% 이렇게 파티를 보였는데. 아,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국제선이 네. 전 세계 전역으로 다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올해 여름부터 약간 수요가 있어 보이니까 국내선은 조금 운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아, 국제선은 아직까지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그쵸. 이제 리오프닝을 저기 그 본격적으로 해볼 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코로나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났던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주 그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경제가 재개되고 있지만 뭐 카지노, 뭐 헬스장 이런 것들이 다 열었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방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시위대도 또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시위도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낙관적인 그런 스탠스는 약간적인 그런 론은 낙관론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사람들도 인사할 때 그 유럽 사람들은 비주해요? 미국 사람들 아니요. 안 하지 않나요? 약간 좀 이렇게 안고 그러기 하죠. 그럼 안 돼. 네? 아들 먼저 콜록콜록 하면은. 네, 맞아요. 큰일 나지. 그 항공주가 좋았고 금융주도 좋았어요. 금융주가 좋았던 이유는 금리가 급등했는데 지난 일주일간 그 미국채 10년 금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향후 미국의 성장을 대변하는 그런 지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0.6%대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중에는 0.8%까지 급등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드 커브가 스티프닝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이 높아지면서 어제 섹터 단으로 은행주가 2% 상승했습니다. 그 나스닥이 이제 장중에 돌아서면서 낙폭이 좀 있었는데 네. 보면 빵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 대비해서 보더라도 더 부진한 모습이었더라고요. 네. 이게 대선 앞둔 구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저는 대선 관련돼서는 잘 못 봤는데 근데 대선 관련돼서는 약간 지금 소식이 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높아요. 그래서 대 빵값들이 네. 좀 빠졌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바이든 지지율이 높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시위 국면에서 네. 민주당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민주당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트럼프가 이런 시위대나 어떤 홍콩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자신이 발언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게 다 자신의 지지율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위대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코멘트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원래는 사실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이제 대통령 기조의 대통령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데 트럼프가 워낙 나와서 이상한 네. 소리들 하니 오히려 깎아먹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 사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 시위하는 국면에서 백인들 중에 이제 좀 그 껄렁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공화당 지지자들. 네. 러스트 벨트.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확 끌어내려고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데 이때 민주당이 끼어들게 되면 이제 그 이 프레임에 빠지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자기 생각했던 대로 좀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지금 거의 최악입니다. 올해 최악입니다.
41% 지금 이제 블랙호크가 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블랙호크가 굉장히 강력한 저기 헬기거든. 근데 옛날에 영화가 있어. 블랙호크다운이라고. 네. 그 아프가니스탄. 네, 네. 맞아요. 네, 도추되고 꼴 같지 않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들 나오고 있죠. 네. 어제 목요일이니까 가장 주목했던 것은 신규 주당 실업 청구 건수. 청구 건수인데 네. 이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188만 명이 발표되면서 신규 건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그 기존에 이렇게 기존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65만 건이 더 증가한 2,149만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는 좀 줄어들지만 연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 네. 그러면 고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락다운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존 일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걸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밤에 그 유럽 쪽에서 네. 그 부양책이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줬던 것 같아요? 낙폭을 줄이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ECB가 그 부양책 PPP라고 하잖아요.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데 그 규모를 5천억 유로를 증가시켰습니다. 원래 스케줄대로는 그 올해 10월까지 그 예산이 고갈될 예정이었는데 그 5천억이나 증가시켜서 내년 6월까지 이제 그 자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라서 어제 낙폭이 크지 않았던 미국의 낙폭이 크지 않았던 것이고 만약에 이 소식이 없었으면 이게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시장에서는 5천억 유로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6천억이나 이렇게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ECB가 조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배웠다. 조금 아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를 발표해야지 아예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유럽 증시도 조정은 약간 보였으나 1%도 안 되고 한 0.5% 하락만 한 만큼 어제 매물이 출회될 기술적인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낙폭이 크지 않았던 그런 요인을 지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로도 강세가 네, 유로도 강세를 보일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주가에 그 연수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욕구들은 굉장히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단에서 지지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쨌든 그 중국과는 이번 주 내내 사실 이야기들이 좀 엇갈렸어요. 네. 대두구입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네.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오늘 보면 그 라이트하이저가 잘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항공 그 운항을 놓고도 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다행히 네. 제가 업데이트를 맨날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얼마나 좋을까? 일단 지난주에 대두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월요일 날에 대두를 그래도 수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 중국 당국에서는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에 조금 반박하는 그런 그 코멘트를 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다 약간 이런 방식의 그 패턴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번 주에 또 그 미국이 그 중국과 그 중국 취항 그 항공들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서도 외국 그 항공들을 다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나온 소식은 중국 측에서도 그 외국 항공을 허가하겠다. 하지만 그 허가하는 그런 양은 제한적으로 좀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주일에 한 편이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운항되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통부에서 어제 발표한 그런 제한 조치는 이제 풀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서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저기 그 어디입니까? 그 미국 쪽에서 대두의 작황이 안 좋아서 네. 뭐 생산량이 줄어들면 사실 수출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우리 서 팀장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돼지고기 이제 그때 육가공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못 해가지고 수출을 못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이따 돌아가면 대두 작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알겠습니다.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제 유가는 그래도 조금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다음 주에 9일에 오펙 그리고 10일에 오펙 플러스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 4일 어제 좀 앞당겨서 회의를 하자. 왜냐면 그 만나서 회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화상회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다 합의를 하면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있었다가 어제 또 없었습니다, 회의가.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음 주에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도 소식이 없습니다. 확정을 짓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사우디와 러시아 간에 그런 소통이 조금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는 또 미국의 쉘 기업들을 좀 싫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그 미국의 쉘 기업들이 다시 이제 오퍼레이션스를 시작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기는 싫은 거죠, 러시아가. 그래서 유가를 더 낮춰야 되나 조금 더 저 유가로 유지시켜야 되나 뭐 이런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한 30달러대 중반만 유지해도 쉘들이 돌아가죠. 40달러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많이 가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그 미국 증시처럼 차익 매물의 욕구가 조금 있는 상태라서 그런 하락 압력이 보이지만 낙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이 하락 그 차익 매물은 어제 국내 증시가 일부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는 0.8% 상승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기존에서 46에서 52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는데 그거를 약 한 10% 나 증가시킨 52에서 56억 달러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반도체 센티멘트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적인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봐야 되는 지표들 중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좀 그 전망치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그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서 비농업 고용자 변동수는 800만 명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달에는 200만 명이 감소됐는데 훨씬 더 그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이번에는 19.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9.8%. 전월에는 14.7%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대로 이렇게 발표될 것인데 여기에는 시장은 이미 많이 생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반영은 아니야. 그래도 19.8에서 혹시 앞에 2자가 나오면 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소감으로는 별로 반응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보면 알겠죠. 아이, 봅시다 한번.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